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2003년 올해의 좋은 소설에 선정된 이화경 작가님의 단편 외국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가진 지수라는 여인은 초혼에 실패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홧김에 후배가 있는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지난 날을 회상하다가 남편과의 화해의 길을 찾는다는 이 작품의 줄거리는 지수가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된 남자들을 거치면서 점점 자기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목인 외국어는 재혼 부부 사이에 있어 외국어처럼 어설프고 서먹한 관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연이 이화경 드드드득 철커덕 경첩이 어긋났는지 잘 열리지 않는 문소리에 지수는 잠이 깼대. 새벽에 일을 끝내고 돌아온 그의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대. 지수는 모른 채 하고 등 돌려 자고 있는 아이에게 몸을 붙이며 뒤에서 껴안았대. 잠결에도 아이는 양팔을 엇갈려 봉긋 솟은 가슴께를 감싸 안았대. 지수는 잠시 손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망설였대. 아이를 품에 제대로 안아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대. 며칠 전에 초경을 시작한 딸아이의 엉덩이를 만져볼 수도 없어 지수는 아이의 몸 앞에서 둘데없이 떠있던 손을 딸의 이마로 옮겼대. 지수의 손바닥에 딸아이 이마에 돋친 뾰루지가 우둘투둘 만져졌대. 머리끈을 풀고 잠든 딸의 머리카락에서는 달콤한 젖내 대신 들썩지근한 쉰내가 났대. 품에 꼭 껴안고 느긋하고 따뜻한 잠을 청해보려던 꿈이 여지없이 배반당했대. 지수는 아이에게서 등을 돌렸대. 매일 무섭도록 크는 딸아이를 보면서 지수는 충족감보다는 서운한 감정이 앞서곤 했대. 출렁, 공기를 주입해서 만든 에어베드의 바람이 벌써 빠져나갔는지 지수의 허리 밑에서 침대가 요동쳤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에어베드, 요나 소파 대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나면 지수는 삭신이 다 쑤셨대. 그러나 남의 집에 잠시 얹혀 지내고 있는 주제에 잠자리 타령이 얄미운 투정으로 비칠까봐 일절 내색하지 않고 지냈대. 얇은 베니어판으로 칸막이를 친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대. 그가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 마시려는 모양이었대. 니코틴과 콜라 중독인 그는 하루에 세 갑이 좋게 넘는 담배를 피우고 천시시가 넘는 콜라를 마셔댄 탓에 치아가 까맣게 부식되었대. 뚜껑을 열면서 계단에 갇혀있던 탄산가스가 터져나오는 소리, 단숨에 마시느라 급하게 목울대를 넘어가는 꿀꺽 소리, 고무 패킹이 헐거워서 잘 닫히지 않는 냉장고 문을 애써 미는 소리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대. 지수는 밍크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대. 2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발밑에서 목조 계단이 늙은이 관절 뒤틀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 눅눅한 공기를 타고 말보로 담배 냄새가 아래층까지 내려와 지수의 머리맡에서 흩어지고 있었대. 새벽부터 여러 가지 하는군. 다시 잠을 청하기엔 애저녁에 글러먹은 것 같다. 지수는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추슬려 고무줄로 질끈 묶고 일어났대.
베란다로 향하는 거실 문을 열고 지수는 밖으로 나갔다. 분무기로 액상 살충제를 뿌리는 것처럼 비가 오고 있었다. 청설모가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그림자 놀이를 하듯 건너편 목적을 오갔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새벽인데도 흑인 산에는 차 열쇠가 달린 리모컨으로 총을 발사하듯 한껏 멋을 부리며 차문을 잠갔다. 어디선가 흰색 페르시안 고양이가 나타나 막 주차시킨 차 밑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지수는 몇 번 그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 망토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긴 털의 그 고양이는 눈곱이 끼어있는 푸른 눈을 지수에게 던졌다가 돌리고 냈다.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던 406호 할머니의 고양이라고 후배가 가르쳐 주었다. 405호에 사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혼녀가 대신 맡아 기른다던 고양이는 잠시 버려진 뒤 야성이 생겼는지 주로 집 밖을 떠돌았다. 비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몸 상태가 이상해서 쳐다본 고양이는 만삭이었다. 차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눈으로 쫓다가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대의 비행기가 꼬리에 불을 밝히고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비행기의 허연 배가 만져질 듯 가까웠다. 1초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비행장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지수는 하늘로 손을 뻗는 대신 트레이닝복 바지 주머니에서 한국산 타임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좋아하는 후배와 후배 남편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산 담배였다. 하지만 지수가 산 담배는 임신을 했다는 후배에게도 말보로에 길들여진 후배 남편에게도 외면당했다. 지수는 다섯 모금 빨다가 중간쯤 남은 꽁초를 버리지 못했다. 필터 끝까지 바짝 피워대는 후배 남편의 지천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너무 낭비가 심하군요. 지수가 재혼한 남편은 잔소리가 심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주식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남편에게 지수는 낭비벽이 심한 여자였다.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밥도 한꺼번에 많이 하기를 바라는 남편. 전단지의 할인 쿠폰을 지갑 속에 꼼꼼히 챙겨놓고 백화점 세일 기간에 주는 화장실 사은품을 받기 위해 아줌마들 틈에 줄 서 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남편에게 이번 여행은 지수 인생 최대의 낭비로 여겨질 게 뻔했대. 대학교 3학년 때 같이 하숙을 하는 남자와 지수는 사랑을 했대. 별명이 레닌이라던 전 남편은 20대에도 머리가 벗겨질 만큼 늑수구레했대. 아버지 없이 자란 지수는 그에게서 체험해 본 적 없는 부성을 느꼈대. 남들 다 하는 별 특별할 것 없는 연애란 것을 했고 결혼 전에 사랑의 징표인 양 잠도 몇 번 잤다. 아침밥 먹은 뒤에 점심을 먹듯 졸업과 동시에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신혼잼이 좀 맛보자는 남편의 바람과는 어긋나게 허니문 베이비가 들었었고 비빌 언덕 없는 두 사람은 지상의 지방칸 마련하느라 20대와 30대 초반을 정신없이 보냈대. 외박이 사사시던 남편은 지수에게 사랑 없는 결혼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대. 차를 몰고 나가면 벼랑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미안하지만 너랑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대.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소설책에서 읽었던가. 지수는 너무도 맞는 말을 하는 남편 앞에서 어안이 벙벙했다. 꼬박 1년 동안 지루한 법정 싸움을 했다.
인생이 허무하다던 남편은 재산 분할 문제에서는 의외로 치열했대. 자신의 짐을 싸들고 나가 집 밖에 거처를 마련한 남편은 휴일이면 아이를 전화로 불러내 놀이공원에 데리고 다니거나 피자를 나눠 먹으며 성실하게 아빠의 본분을 지켰다. 지수는 미국 중산층의 세련된 아버지처럼 구는 남편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멀고도 낯설었다. 이혼하면 인생이 파산할 것처럼 아파트와 아이를 제 몫으로 챙기려는 지수의 싸움은 촌스럽고 구질구질해지고 있었다. 아파트 값의 반을 차지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되었다. 아이만이라도 끌어올리는 힘겨운 막판 싸움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남편의 싱거운 동의로 끝이 났다. 법원 앞에서 지수는 고개를 외롭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물고 있던 담배를 거칠게 발로 뭉개며 남편이 말했다. 살림 하나는 잘했지. 지수는 이혼 서류에 찍힌 붉은 인수가 묻은 도장보다 더 벌개지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 발밑이 허청거렸다. 지수는 이혼 위자료로 대형 슈퍼마켓의 코너에 음반 가게를 냈다. 독립된 상점을 내는 것보다 임대료가 흐란 코너가 위험 부담이 적어 보였다. 위험 부담이 없는 대신 이익도 없다는 것을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지수가 알 리가 없었다. 음반의 주요 고객층인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MP3로 음악을 다운받고 싼 값의 공디스켓에 최신 곡들을 수록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슈퍼마켓에 드나드는 주요 고객이 아줌마들이라는 것을 진열장에 음반을 가득 채워놓은 뒤에야 알아차렸다는 것도 만회할 수 없는 치명타였다. 노점상이 진열한 과일 크기와 슈퍼마켓의 과일 크기를 치밀하게 비교할 정도의 아줌마들이 음반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만원 넘는 돈을 쉽게 꺼낼리 만무했대. 지수 또한 결혼하고 나서 책 한 권 음반 한 장 마음 놓고 사본 적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지수는 그곳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이라는 사내를 만났다. 몇 장의 음반을 걸어놓고 하루 종일 음악 감상이나 하고 있는 지수를 찾아와 사내는 걱정스럽게 판매량을 물어주곤 했다. 사내는 판매 실적이 형편없어 보이는 날은 장르 구분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것 위주로 몇 장을 사가는 호의를 보여주었다. 꼼꼼하고 자상한 사내의 모습이 지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둘 다 재혼이라는 점이 부담을 덜어주었다. 불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내에게는 아이도 없었다. 지수는 평생 수절할 자신도 없었거니와 딸아이를 대하는 사내의 태도도 튀지 않을 만큼 격이 없어 보여 큰 망설임 없이 결혼을 했다. 초혼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재혼에 지수는 큰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대.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보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결합한 결혼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겼대. 영원하자던 맹세를 지키고 세월을 이겨내는 사랑이 있던가. 애틋함은 언제나 환멸로 바뀔 준비를 하고 사무치는 정념이 무서운 원한으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변덕스러움이 사랑 아니던가 말이다. 사랑의 서약에 목숨을 걸고 채권자처럼 의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를 달달 볶는 짓은 두 번 할 짓이 못 되었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도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대. 딸아이는 의붓 아버지와 무람없이 잘 지냈대.
지수는 그런 딸을 보며 아이가 속이 없는 건지 속이 너무 깊은 건지 알 수는 없었다. 퇴근한 뒤에 남편은 매장에서 막판 떨이를 한 케이크며 아이스크림을 한아름 사들고 오곤 했다. 지수가 이혼한 뒤로 시작된 딸아이의 달콤한 음식에 대한 식탐은 그칠 줄을 몰랐다. 환호성을 지르며 남편을 맞고 남편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얹는 여자는 지수가 아니라 딸아이였다. 남편의 사타구니 깨에 닿을 듯 엉덩이를 밀착하고서 숟가락 가득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딸을 볼 때마다 지수는 현기증이 났다. 초등학생 치고는 지나치게 살이 쪘고 여자아이여서인지 딸아이의 살집은 기묘한 성징을 드러냈다. 몸피가 적은 의붓아버지 앞에서 비비적대는 뚱뚱한 딸을 보며 지수는 갈피 없는 상상으로 제머리를 흔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단둘이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지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다가 나올 때는 방문 고리의 꼭지를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수가 저녁 창거리를 사러 마켓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오니 퇴근 시간도 아닌데 남편이 와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는 지수를 향해 남편은 앞뒤 따지지 않고 화부터 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들썩거리는 남편 뒤로 딸아이가 울먹거렸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지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 시간 반도 안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날은 딸아이의 학습지 선생이 오는 날이었다. 학습지 선생은 비쩍 마른 몸에 지나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였다. 공부가 끝난 뒤 지수가 끝내는 음료수를 반도 제대로 못 마시고 손바닥에 차는 땀을 바지춤에 문대고 서둘러 떠나던 남자, 28살이라던 남자는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 같아 보였다. 퍼즐 조각처럼 말을 맞춰보니 어리복이 같은 그 남자가 딸아이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몇 번 주무르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한 딸아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떠난 뒤에야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었다. 엄마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던 딸아이가 매장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지수는 흥분하는 남편을 거실에 두고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옷을 하나씩 벗기며 지수는 떨리는 손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기저귀를 뗀 이후로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딸아이 도톰하게 살이 오른 성기를 살펴보았다. 지수의 손길이 닿자 딸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세일쭉 웃으며 몸을 비비고 왔다. 분홍빛 적고판을 둘러싼 저지 봉긋했다. 덜여문 복숭아 같은 딸아이의 몸을 살피며 지수는 신물이 넘어올 것 같았다. 다행히도 딸아이의 몸은 별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계집애가 겪은 이 일이 앞으로 교훈으로 남을지 성적 수치심으로 남을지 지수는 자신할 수 없었다. 지수는 딸에게 혼란 대신 방어를 가르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새로운 세상을 정복하고 모험하며 신나고 자극적인 일을 꿈꾸는 것은 여자의 몫이 아니라고 가르칠 것인가. 도전하러 나선 순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택권의 한계와 제한성 때문에 박탈감을 겪게 될 게 뻔한 세상.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는 아이에게 야만적인 짐승이 득식을 그리는 정글 같은 세상을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라고 가르칠 것인가. 고통이 성장을 보증하지 않듯 면역이 생기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많던가.
40이 다 되도록 삶은 여전히 어지럽기만 하고 임의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덫에 자주 빠지지 않던가 말이다. 지수는 딸을 품에 안아주며 속삭였다. 언제나 내 곁에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마, 아가야. 지수는 학습지 선생을 법까지 동원해서 처벌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딸에게 용서를 비는 최소한의 도덕은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건 정말이지 최소한의 도덕일 테니까. 딸에게 어떤 원칙도 통하지 않는 개접스러운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30살이 안 된 사내에게도,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적정선의 타협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저지르고 악질인 놈은 어린이 성추행범이라며 그런 놈은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해야 한다고 철저히 응징할 뜻을 보였대. 엄마면서 애 단속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 더구나 후속 대책에 미온적으로 굴고 있는 태도가 마뜩찮다는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냈대. 지수는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에서 딸아이를 지켜내는 튼튼한 울타리를 보기보다는 알 수 없는 잔인함을 느꼈다. 어쩌면 남편의 저런 면이 이전의 배우자를 밀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설핏 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혀까지 깨물고 만 느낌, 삶아떼고 사는 사람에게서 불현듯 뜨악한 타인을 보는 듯한 비릿한 느낌, 남편 또한 지수와 같은 서걱거리는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지수를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일처리에 나섰다. 먼저 고등학교 동창 인맥을 동원해 관할 경찰서의 지지를 끌어내고 학습지 선생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했다. 학습지 사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그들 학습지의 반윤리성과 부도덕성을 고발하겠다는 얼음장도 있지 않았다. 풋과일 같은 딸아이의 몸을 축축하고 더러운 손으로 만졌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지수는 일이 크게 번져가는 것도 반갑지 않았다. 학습지 임직원을 만나고 온 뒤 남편은 성추행범을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지수는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는 담당 경찰의 요청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다. 정확한 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지만 딸을 구역질라는 상황으로 되돌려놓고 싶지는 않았다. 지수는 늪속에 숨어있던 아가 아가리로 아이와 함께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행색이 초라한 학습지 선생은 비정상적일 만큼 떨고 있었다. 지수네를 보고 연신 허리를 조아리는 노인네들은 학습지 선생의 부모인 듯 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들을 둔 죄로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고 굽신거리는 노친네들을 보자 지수는 누구인지 모를 대상에게 화가 치밀었대. 지수의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그녀를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교활한 것들 같은 이라고 눈물로 호소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이거지. 당신 먼저 들어가.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일 그르치지 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인생이 구말릴 길인 젊은 앤데 충분히 겁먹은 것 같아. 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 보여. 쥐도 물리면 문다고 나중에 애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쯤에서 우리 그만둡시다. 예? 내 이럴 줄 알았어. 매사에 물러터져가지고 이제부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빠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남편은 지수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지수만 남겨두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니 남편이 던진 마지막 말이 지수의 심장에 날카로운 민을 서름꽂혔다. 희진이가 당신 친딸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정신적 상한이 남을까 노심초사하는 일만 지수 몫으로 남았다.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철딱선이 없는 초등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남편은 구속 대신 합의금을 대안으로 택한 듯 했다. 처음부터 남편의 심중에는 합의금이라는 보석이 깔려 있었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입장이 주는 너무나 정당한 분노를 적절하게 드러내며 합의금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월척을 기대하며 부풀어 오르는 흥분을 애써 자제하는 낚시꾼처럼 구는 남편이 지수는 징그러워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간만에 들어온 포획물을 마음껏 갖고 놀며 탐식을 연기하는 교활한 짐승을 남편에게서 보았다. 피해자가 치졸해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지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워졌다. 합의금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자랑스레 몇 다발의 돈을 들고 왔다. 그동안 고생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사례하고 남은 돈이야. 희진이가 갖고 싶어 하던 피아노 사줘. 그리고 남은 돈은 내가 좀 쓸게. 간만에 바닥치고 화랑장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판에 살까 말까 망설이던 유망종목 좀 사둬야겠어. 이번에 나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어? 하여간 여자들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 지수는 세상보다 더 무서워져 버린 남편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이의 몸값을 흥정하는 데 손 놓고 있었던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주가 시세를 시시각각 알려주는 주식 채널 속의 붉은 삼각형들이 동무든 화살촉처럼 지수에게 날아와 바뀌었다. 부부가 다른 감성의 차원에 놓여 있다가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치권처럼 합종연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수는 인정한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살 수만은 없는 관계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가족이 당한 상처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각각의 이해 타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더없이 쓸쓸한 일이었대. 남편은 일 처리 이후로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지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의붓딸을 위해 어떤 친아빠보다 더 애써 해결한 보답이 고작 아내의 냉랭한 태도란 말인가.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지수의 눈빛은 남편의 근육까지 뒤틀리게 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안방을 차지한 남편은 보란 듯이 최신형 노트북과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다. 지수가 새벽녘에 홀로 잠있게 거실로 나오면 안방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를 알리는 경제 채널의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겨울 방학을 하던 날 이른 새벽에 지수는 딸과 함께 며칠 전에 싸두었던 여행 가방을 밀고 현관을 나섰다. 식탁에서 조간신문을 뒤적이며 읽던 남편은 신문 옆으로 얼굴을 내밀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새벽에 짐 싸들고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런던 후배집. 런던? 희진이 본방학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올 거예요. 펼친 신문지의 양끝이 남편의 손에 의해 구겨지고 있었대.
남편의 눈도등에서 노골적인 적대감과 분노가 꿈틀거렸대.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신문지 안으로 사라졌대.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창밖은 지푸른 새벽빛으로 어둑시근했대. 위층에서 아랍어 라디오 방송이 들려오고 있었대. 프랑스계 알제리인이면서 런던 소호에 있는 닷컴 회사의 사이버 마켓 엔지니어인 남자. 알제리에 있는 늙은 아버지에게는 아랍어로 편지를 쓰고 고향 친구들과는 불어로 대화를 하며 회사와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이면서 북아프리카이기도 한 백인 남자. 신성한 신이 타고 다니는 사하라 사막의 수컷 말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가진 남자. 후배와 함께 히드로 공항에 지수 모녀를 마중 나온 후배 남편은 지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대. 극비지만 전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국 9.11 테러 사건에 무슬림이 개입된 것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지수는 눈치챘지만 놀라는 척해 주었대. 껄껄 웃으며 지수의 짐을 받아든 사내의 푸른 눈은 맑고 착해 보였대. 후배는 지수가 잠시 활동했던 같은 대학 연극반 출신이었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공연 때 지수는 레타라는 거리의 여자 역을, 후배는 그 후반부에 잠시 등장하는 미스 포사이드라는 거리의 여자 역을 맡았대. 제법 통통한 편에 속했던 후배는 어디서 구했는지 스팽글이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고급스러운 여우 목도리를 두른 채 비속한 장녀 역을 잘 소화해냈대. 너물거리며 꼬시려 드는 남자에게 콧바람이 잔뜩 들어간 맹맹한 목소리로 이렇게 뵙게 되어 해피해요 라고 한 그녀의 대사는 학생들 사이에 오랫동안 유행으로 남았대. 대학 1학년을 마치자마자 자퇴를 하고 영국으로 가버린 후배에 대한 뒷소문이 무성했다. 갓 1년 동안의 그녀 행적을 쫓는 입들이 많다는 것은 그녀가 매력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의 후일담을 전하는 사람마다 이야기의 배치가 달라지곤 하던 이듬해 겨울, 지수는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화 우표가 붙은 엽서를 한 통 받았다. 그 뒤로 후배와는 잊지 않을 만큼 띄엄띄엄 연락을 주고받았다. 몇 년 전에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엽서를 후배에게 받고서 지수는 커플링 반지를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딸의 사건 이후로 잠시 떠날 곳을 궁리하던 지수는 후배를 기억해냈다. 후배와 연락이 닿자 남편이 건네준 돈으로 피아노를 사는 대신 지수는 비행기표를 구입했대. 지수는 봉지에서 쌀을 꺼내 냄비밥을 지었대. 후배가 사는 동네의 인도인이 경영하는 부식가게에서 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대충 만든 김치에 올리브오일을 섞어 볶았대. 아침부터 마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미안해 지수는 설 볶인 김치에 뚜껑을 잽싸게 덮었다. 외식을 주로 한다던 후배네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햄버거나 튀긴 감자 따위를 먹고 나면 거북하게 가스가 차오르며 헛배만 불렸다. 소화제를 먹고 나서도 체한 기운은 가시질 않아 바늘로 손톱 밑을 따고냈다. 아이의 겨울 방학 동안 후배 집을 기점으로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넣었을 때 후배는 반가운 표시로 비명을 질렀다. 유럽 여행은 여름에 해야 제맛인데 여기 겨울 되게 멋없어. 후배의 따뜻한 충고에 지수는 어디든 도망가고 싶어 너에게로 간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애 아빠가 영어 연수를 하려면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이 제일 아니겠냐며 숫째 등을 떠민다 떠밀어. 지수는 남편에게 어류광이나 부리며 사는
신세 편한 여편네처럼 꾸는 자신이 가짜나 전화기를 붙잡고 쓴웃음을 지었대. 헤이 미스 포사이드, 일어나셨으면 진지잡수시게 내려오시오. 지수는 에어베드를 거실 벽속으로 밀어내고 식탁을 한가운데로 옮기며 위층을 향해 소리쳤대. 칫솔을 물고 욕실로 어기적거리며 걸어가는 딸의 잠옷바지에 생리혈이 묻어있었대. 어린 것이 벌써부터 생리는 해가지고선 가지가지한다. 지수는 지난번 사건이 불쑥 떠올라 괜한 짜증을 냈다. 엄마는 괜히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애들은 첫 생리하면 장미 꽃다발 받고 케이크에 초 꽂아놓고 축하 파티한다던데 엄마가 언제 나 예뻐한 적 있어? 내가 크는 게 그렇게 싫어? 아이는 욕실 문을 거칠게 닫았대. 굿모닝. 아침부터 죄 없는 아이는 잡고 난리요? 저렇게 예쁜 딸 있으면 매일 업고 다니겠네. 하긴 뱃속의 베이비가 아들 아니면 나 쫓아낸다고 남편은 벌써부터 난리지만 아내의 네이까지 껴입고 카디건을 걸친 지수와는 달리 후배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대. 처녀 때보다 몸이 두 배가 된 후배가 식탁 의자에 가쁜 숨을 쉬며 앉았대. 중국식 나무젓가락을 식탁에 놓느라 숙인 지수의 등놈으로 후배가 리모컨을 쳐들고 버튼을 눌렀대. BBC 방송국의 정규 뉴스 방송이었대.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도 지수는 거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 종이에 써주면 별 어려운 문장도 아닌 말이 기팟기에서는 비린내가 날 정도로 와글거리기만 했대. 날씨가 좀 풀린다네. 이런 날씨면 웨일즈도 괜찮고 스코틀랜드도 썩 나쁘지는 않겠네.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시킨 후배가 말했대. 유럽 여행을 간다 말해놓고도 후배가 나서지 않으면 동네 과일 가게도 못 가는 지수를 비꼬는 말이었대. 지수는 대답 대신 컵에 생수를 가득 따라 마셨대. 나 옥스퍼드 다닐 때 베케이션만 되면 과 애들이랑 차 렌트해가지고 유럽 싸돌아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남편은 과 톱이었고 나는 차석이지 않았겠수? 친구가 전부 프랑스 애들이라 난 완전히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지. 우리 남편 알고 보니 아프리카 애였더라고. 벨벳 계통이라 정통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고 아버지는 알제리 독립유공자의 장관이고 엄마는 교수고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게라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오빠 하나에 조그만 IT 관련 벤처기업 하는 남동생 말고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나? 태엽 감은 인형처럼 레퍼토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후배 앞에서 지수는 고개만 끄덕거렸대. 학력고사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과를 다녔던 후배가 영국에서 차석으로 옥스퍼드를 졸업했다는 믿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낡은 청바지에 면티를 줄창 입고 다니던 후배는 부자티 안 내려고 겸손을 떨었던 건가. 서울대 법대도 벤처사업 운운도 너무 화려해 차라리 천박하게 보이는 장녀의 화장처럼 거부겠대. 하이틴 로맨스에나 나올 이야기들이 혀 한번 안 미끄러지고 나오는 것을 보며 지수는 거짓말에 대한 끈끈한 의혹을 버릴 수 없었대. 돈문 하나 없는 폐쇄된 외로움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몽환이 현실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른다. 플롯이 완벽하다고 작품이 감동적인 것은 아니듯 세목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의 이야기는 공허하기 짝이 없었대. 끔찍할 정도로 깜찍한 후배의 백일몽을 지수는 한 달 가까이 두 눈 말짱이 뜨고 보고 또 보았대. 지수는 후배가 지어내는
거짓말의 소소한 디테일들이 어긋날 때는 조마조마해지기까지 했대. 어느 순간에 변호사가 되기 전의 큰 오빠가 판사였다가 검사로 돌변하기도 하고 옥스퍼드대 교수진에 대해 물어볼라 치면 난데없이 한국 사람들의 싸가지 없음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시기였대. 후배 남편은 지수를 음반 프로듀서로, 지수의 남편을 대형 슈퍼마켓 사장으로 알고 있는 눈치였대. 영어가 안 되는 판이니 솔직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위신 있어 보이면 홀대는 받지 않겠지 싶은 계산으로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제받을 길 없는 속물이 되어가는 것인가. 행복하다고 자기 최면이라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허기가 깊은 건가. 후배의 호들갑 쓰는 위선과 자기의 억지 수긍이 중심 지를 때도 없는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박공기를 반도 비우지 않았는데 지수는 위에 철공이 얹힌 것처럼 더부룩했다. 볶은 김치를 더 가지고 오려고 지수는 일어났다. 거실 창밖으로 얼린 보드카처럼 차갑고 딱딱한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세월의 덮개가 묻은 이국풍 석조 건물의 뾰족 지붕이 엄산한 런던의 대기층을 받들고 있었다. 날이 굳으면 삭신이 아프고 날이 맑으면 마음이 쑤시니 이를 어쩔 거나. 지수는 거실 구석에 있는 짐꾸러미에서 소주팩을 꺼내 식탁 위에 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대. 외국에 살다 보면 위스키나 와인보다 소주를 더 반긴다든 누군가의 말만 듣고 지수는 스무 개의 소주팩을 사들고 왔대. 이슬람교 신자인 후배 남편은 종교적 이유로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 후배 역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담배처럼 술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영하의 날씨가 아닌데도 지수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로 허리를 제대로 펴지를 못했다. 뼈마디가 쑤시고 열 손가락 끝이 절절거렸다. 취기라도 빌리지 않으면 잘 벼린 과도처럼 온 관절을 파고드는 한기를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유리컵에 팩 하나를 열어부으니 가득 찼다. 언니 나이가 몇인데 인생 다 산 노파처럼 구는 거유? 여기 여자들 애 낳고 바로 찬물에 샤워하고 얼음 가득 넣어 콜라 마셔도 해도 뼈마디 쑤신다는 말 안 하던데. 하여간 한국 여자들 엄살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술 자꾸 마셔 되는 거 자기 인생 매니지 제대로 못한다는 증거야. 정면 대결 못하니까 술로 도망가는 거지. 후배는 홈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높이며 자유자재로 공을 드리블하는 축구선수처럼 말했다. 대학 시절 연극이 끝나고 뒤풀이할 때 대추에서 길바닥에 나뒹굴던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술로 도망간다는 말 너무 맞는 말이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말을 하는 또 한 사람에게 보기 좋게 차인 적이 있었던 것도 같다. 솜씨 좋은 저격수처럼 지수의 심장을 겨냥했던 사람들. 관통당한 심장이 쓰라려 지수는 소주를 한 입 털어 넣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니? 너 말이야? 아니다. 됐어. 뭐?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 괜찮아. 말해봐, 언니. 그게 말이지. 너 한국 떠난 뒤로 너에 대한 뒷소문 많았거든. 왜 정전되듯이 뚝 모든 관계를 일절 끊어버리고 떠났잖아.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왜 여기로 갑자기 온 거야? 소문? 어떤 소문? 다들 웃기고 자빠졌네. 지들 사는 곳이 세상 끝머리인 줄 모르고 중심으로 착각하는 엽전들. 평생 그런 데서 썩어 문드러지라고 그래.
지수는 후배와 자신이 서로 짝이 맞지 않은 핫도패를 던지는 고스톱판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수가 뻔한 패를 몇 장 들고서 상대의 판돈을 긁어오려는 치졸한 게임. 그럼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니? 옛날 조상들 부상품 따위나 전시에 팔아먹고 사는 동네가 여기 아니야? 미국으로 중심이 바뀐 게 언젠데? 중심 좋아하네. 여기서 쫓기듯 내몰려서 가건물 짓듯이 나라랍시고 세운 떨거시들이 돈 좀 있다고 세상의 중심인 척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 애들은 양키들 사람으로도 안 봐. 미국 애들 버터 처바른 혀 꼬아가며 영어 발음하는 거 느끼해서 못 들어줘. 세상 중심인 양 거들먹거리더니 9.11 꼴 나는 거 봐. 쌤통이지 뭐. 내가 속이 다 후련하더라니깐. 너 영국년 다 됐구나. 나 영국년도 아니고 미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년도 아니야. 나는 나야. 반만년 단일 민족이니 순수 혈통이니 씨도 안 먹히는 걸로는 더 이상 경쟁력 없어. 그런 구식 논리로 마음 편하게 산 결과가 IMF 아니야?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하려면 이제 그딴 걸로는 안 돼. To survive or not to survive. 그게 내 인생의 테마야. 후배는 지수의 자격지심을 묘한 방식으로 건들며 직선적으로 패를 던졌대. 지수는 미세혈관을 타고 서서히 올라오는 술기운에 잠시 의식이 먹먹해진다. 나는 지금 인생의 IMF를 맞은 건가? 그런데 서바이버가 무슨 뜻이더라. 쌀에 니 섞이듯 후배의 말에 섞인 영어는 매번 지수를 은근히 기죽게 한다. 그러니까 너 뭐 때문에 일로 왔냐고. 우리 대학 때 연극했던 거 기억나? 아스 밀런이 테레시 윌리엄슨이 하는 미국 극작가들 작품 번안에서 무대에 올리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했던 대사 중에 왜 있잖아? 이렇게 뵙게 되어 해피해요. 그렇게 어설픈 대사가 어딨어? 연출도 엉터리였고 도대체 캐릭터를 살아있게 만들지 못하잖아. 정통 연극을 하려면 영국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셰익스피어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더라고. 한 10년 본토에서 영어 익히면 또 같지는 않겠지만 애들과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었고. 여긴 나이든 여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대접해주는 젠틀한 구석도 있으니까. 후배네 집안 구석 어디에서도 변변한 희곡집 하나 발견할 수 없던 지수는 입꼬리가 자꾸 근질거렸다. 이 사이로 웃음이 비어나올 것 같았다. 지수보다 한 살 어릴 뿐인데도 여전히 후배는 삶을 폭풍의 언덕으로 끌고 갈 기세로 의기양양했다. 자신의 삶이 덜 접힌 우산처럼 애매하기만 한 지수는 정오에 펼쳐지는 공작의 깃들인 양 자신감을 펼치는 후배 앞에서 백 하나를 다시 텄다. 그랬구나. 20대도 그랬지만 여전히 너는 당당 그 자세구나. 멋있어. 부럽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일자리 구하려면 취업비자 받아야 하는 거니? 왜? 여기서 일해보려고? 형부하고 안 좋아? 사람이 너무 착해서 흠이라며?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언니 온 뒤로 형부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조기 유행이 유행이잖니. 애하고 마누라 외국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남자 한국에 많아. 이왕 온 김에 알아볼까 싶어서. 여기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니? 남편한테 다 책임지라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 내가 할 만한 일 없을까? 후배는 지수의 형편이 다 읽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무안해서 귓불이 뜨거웠다. 여기도 실업률 높아졌다고 난린데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 같은 타입이 일하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하지만 여기 찾아보면 없는 것도 아닐 거야. 주부라 음식은 잘하니까 라면 비슷한 누들 전문점 같은 거 대학가에서 하면 괜찮을 듯도 싶고, 아니면 한국 사람들 상대로 런던의 민박집을 저게 뭐야? 어머 세상에. 텔레비전을 등지고 있던 지수 앞에서 후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후배의 눈길을 쫓아 지수는 텔레비전 쪽으로 등을 돌렸다. 법원 건물인 듯한 빌딩과 영국 경찰 몇이 경계를 서고 있는 일반 가정집이 번갈아 보였다. 연이어 20대쯤 되어 보이는 동양 여성의 사진이 화면에 보였다. 동그스름한 얼굴, 평평한 이마, 높지 않은 코, 얌전하게 담은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보통의 인매를 가진 아가씨의 모습에서 지수는 범죄의 어떤 기미도 느낄 수 없었대. 재빠르게 뉴스를 전하는 현장 기자의 보도 속에서 지수는 코리언이라는 단어를 들었대. 제노바 여행 가방 접착용 테이프, 살인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몇 개가 지수의 귀에 잡혔대. 무슨 내용이니? 저 여자가 사람을 죽였니? 아님 살해당한 거니? 가만 좀 있어봐, 언니. 들어보게. 한국인 민박집에 저 여자가 민박을 했는데 실종되었다가 런던 근교에서 변사체로 발견. 여행용 가방에서 시체가.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 템즈 치안법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민박집 주인 남자를 마약 밀매 관련 여부 조사. 정말 소름 끼치네. 이번엔 런던 민박집들 타격이 크겠는데.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끝나자 후배는 리모컨 버튼을 급하게 누르며 다른 채널로 돌렸대. 뉴스 전용 채널에서는 팔레스타인 대학생이 몸에 폭탄을 장착한 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번화가에 위치한 백화점으로 돌진해 자살 테러를 한 내용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대. 후배는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꺼버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대. 텔레비전 수상기 너머로 창밖에 안개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대. 늦은 점심을 먹고 후배 부부는 윈저의 집을 구하러 간다고 나갔다. 윈저는 태어날 아기가 다녀야 할 사립 명문 이튼 스쿨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후배는 지수들어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런던 시내라도 다녀오라는 조언을 했다. 원데이 트래블 카드를 끊으면 런던 전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정보까지 일러주며 후배 부부가 나간 텅빈 집에 한동안 우두망찰 앉아 있다가 지수는 2층으로 올라갔다. 후배의 침대 옆에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 있었다. 후배 남편이 서둘러 나간 뒤끝이어서인지 컴퓨터는 제대로 종료되어 있지 않았다.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남편에게 이메일이라도 한통 보내지 않고서는 한국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을 것 같았다. 마우스로 컴퓨터 하단부를 클릭했다. 후배 남편이 서핑한 사이트들이 마우스에 주르륵 끌려나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피부 색깔도 다양한 글래머 여자들이 나팔꽃처럼 나신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었대. 우리 남편은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와이프라고 안 하고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라고 소개해. 보기보단 귀여운 구석이 많은 남자야. 살아볼수록 외국 남자와 사는 어려움에 대해 지수가 물어보았을 때 흐뭇한 만족감을 감추지 못한 후배가 한 대답이었다. 테러리스트와 포르노그래피라. 구두솔처럼 검고 단단한 치모와 치즈케이크처럼 미끈한 둔부가 손으로 만져질 듯 화상도가 선명한 화면 앞에서 지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달리 몸에 착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탓에 도드라지던 후배 남편의 미디 부분이 민망하게 떠올랐다. 발성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강한 체액을 풍기듯 코가 얼얼할 정도로 뿌려대던 그의 향수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명치에 구멍이 뚫린 채 사면이 거울로 된 공간에 놓인 것처럼 지수는 현기증이 일었다. 보이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뒤통수를, 구부정한 허리를, 갈라지고 누추한 발을 맹렬하게 되비추며 사면 거울이 지수를 압박해 오는 것 같았다. 지수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미 피부가 돼버린 얼굴 가면을 뜯어내듯 손바닥에 힘을 실어 볼을 잡아당겼다. 질라선 재생지처럼 건조하고 까슬까슬한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수는 화면을 지운 뒤 이메일을 보내는 사이트로 들어갔다. 편지 쓰기란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이메일 주소가 뭐더라? 제 꼬리를 자르고 재재그리며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머릿속에서 몇 개의 영어 철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이메일 주소가 흩어져 나갔다. 산만한 두통이 정수리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이 들어 애써 집중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통증이었다. 지수는 이메일 주소가 적힌 수첩을 갖고 오기 위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딸아이는 오른팔을 꺾어 팔베개를 하고 웅크린 채 에어베드 위에서 잠들어 있었대. 수년한 먹잠 속에 빠진 아이의 얼굴이 천진스러웠대. 지수는 그녀의 카디건을 벗어 딸아이에게 덮어주었대. 지수는 남편의 이메일 주소를 쳤대. HDS0728 남편 이름의 이니셜과 생일로 조합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메일 주소를 친 다음 지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지수는 깜빡거리는 커스 앞에서 잠시 절망감을 느꼈다. 남편과 애틋하고 푸근한 감정이 섞인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고통스러운 의혹, 감정의 제2외국으로 상대를 곡해하고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표정을 감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덕분에 버려진 고아처럼 지병으로 굳어진 만성적인 외로움을 지수 자신도 굳이 돌보지 않았다. 결별을 주저하게 하는 마지노선인 아이조차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닌 바에는 더더욱 스산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강박에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차갑게 대했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그것은 거절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을까. 수틀리면 남보다 더 야멸차게 등을 돌리며 떠나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피해의식이 딸아이 사건을 통해 고약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처럼 남편도 재혼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처음으로 남편이 안쓰러워졌다. 지수는 말라붙은 아홉길 우물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아 오히려 자본했다. 지수는 키보드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각오한 듯 꽉 담은 고집스런 이빨 같은 문자판에 새겨진 것은 전부 알파벳이었다. 지수는 기억에 의지해 더듬더듬 한자씩 문자키를 눌렀다. 한글로 문자 변환을 하지 못한 탓인지 암호처럼 엉뚱하게 조합된 글자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